6시 28분 열무 두부 비빔밥 먹을 거예요. 내 것도 왜냐면 내가 이제 제품 크게 시대거든. 그런데 오빠도 얘가 동생이잖아. 아니 근데 여기 서현 있잖아. 아 내가 동생이래. 나한테 0.2 0.5 지금 혹시 이거 혼자라? 네. 혹시 우리? 아 그리고 27. 앞에 있는 제작진의 나이는? 응? 그리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맞는데? 강아지 수면 음악. 오늘 저녁은 오징어랑 목살 구워서 먹을 거예요. 곤약살 주문한 게 안 와가지고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는 파를 데쳐줍니다. 씻었으니까 이렇게 대충 뒤집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가 또 따끈하니까
아, 너무 맛있네. 왜 이렇게 아니야. 계절이 안 맞는데.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삼합. 양 파프리카 밑에 있어서. 지금은 7시 10분이고 오늘도 저녁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별로 안 더워요. 안녕. 이렇게 다 샀고 원래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택배가 온 거여가지고 이거 바로 넣고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오이, 맛살, 파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으면 더 맛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간단히 먹으려고요. 저는 겨자를 좋아해서 넉넉히 따라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파이는 4스푼. 4스푼 넣었습니다. 얼음 3알.
연한 바닐라 라떼 먹는 맛이에요. 오늘은 이 브라타 치즈 샐러드 먹을 거예요. 피해자의 부득을 저기 멈춰. 경찰이 도로를 놓치고 빠지다 말았다. 야 너! 사람 한 번만 살려주지 마세요! 지금 모두! 나 너희 교사 잠깐 갖다 준 것도 아니잖아. 라라스윗 생우유 모나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 내돈내산이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육전이랑 미역국수 해먹을 거예요. 해동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만 재워줄게요.
육수? 아 육수 아니 국수. 오늘은 옥수수 호박전 만들 거예요. 밤호박은 지난번에 쪄둔 거고, 옥수수랑 밤호박은 진짜 여름 식재료여서 재료만 봐도 되게 여름여름한 게 느껴져요. 고소하고 옥수수 식감 때문에 톡톡 터지는 게 진짜 맛있어요. 생일 기념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네일 아트 요거 해갖고 왔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브레이브킨에서 주문한 요거트예요. 말차, 멜론, 초코추러스, 당근 케이크 이렇게 샀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인데, 제가 밤호박이 엄청 푹 빠졌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사던 곳에서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낸 곳이에요. 꾸러미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보카도 2개, 그리고 밤호박 3개, 크기별로 소, 중, 대, 뽀닥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랑 아보카도 2개 이렇게 해서 19,000원에 무료 배송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게 딱 떠가지고 어제 바로 구매했어요. 제가 어제 구매하고 바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제 스토리 보신 분들 중에도 구매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전 처음 받아봤는데 배송 상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도시락 싸서 언니 집 갈 건데, 언니가 떡볶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복숭아도 좀 잘라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도시락 만들 준비할게요.
오늘 저녁은 시금치 카레를 만들 거라서 시금치는 미리 씻어놨어요. 물 250ml에 시금치 넣고 갈아주면 거의 끝이에요. 색깔에 약간 매운맛. 이거는 언니 저녁밥. 아,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 하늘도 인상이 너무 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